아, 지금 미숫강이요? 예. 네. 제목은 아들, 딸 원하는 대로 임신하는 법이 참 얼마나 좋겠어, 그죠? 진짜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응? 자, 이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 이론을 지어낸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이걸 지어낸 게 아니고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동의호흡을 지은 허준 선생님의 이론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정보 알지도 못하는 놈이 헛소리하네. 그럴까봐 제가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주로 어디서 나왔냐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서 예? 동의보감 잡변편에 잡병편 10권에 있어요, 10권에. 근데 출처를 밝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10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예. 내용이 좀 방대해요. 방대한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이제 예.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예. 또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허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좀 더 우리가 음양 오행적으로 있잖아요. 네? 예, 예. 음양 오행적으로 좀 더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제가 좀 더 이론을 가미했어요. 예. 확률을 높이는 거. 네? 그래서 메인 골격은 한 95%는 허준 선생님 이론이고 그걸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5% 정도는 제가 확률을 높이는 확률. 아들이면 아들 확률을 높이고 딸이면 딸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제가 조금 더 이론을 가미해서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 대단한 이론을 만드신 우리 허준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나가야 되겠죠. 우리 얘기만 들었지 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준 선생님에 대한 허준과 동의보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예. 그다음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부 좀 설명을 드리고 예, 들어갑니다. 예. 허준 선생은 1539년 뭐 연도는 그렇고 그래서 조선 시대에서는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강해군 시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섯 임금을 거쳐서 돌아가신 거예요. 뭐 자는 청원이고 뭐 고는 무왕, 본가는 양천허시로 되어 있어요. 양천허시. 그래서 동의보험만 지은 게 아니라 한 8권 정도의 의학서를 냈어요. 의학서. 그 다음에 이제 가문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가 무관이에요. 무관 출신인데 용천 부사를 지냈더라고요. 허윤하고. 그 다음에 양반 가문 출신인 김씨. 어머니 영강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신분이 오리지널 신분이 아니고 정실에서 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 신분이 조금 양반 가문이긴 하지만 소실에서 났기 때문에 거주는 신분이 어떻게 되면 중인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신분 사이에서 중인. 그래서 중인이니까 이제 뭐 일반 문과나 이쪽은 가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했던 것이 중인은 읍가. 그러니까 지금 읍가가 좀 중인들이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지원한 게 아닌가 같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은 선조가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예. 선조가 만들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왕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6명 여러분들 그 소설 동의보감에 보시면은 양해수라고 있어요. 양해수 그 경쟁자로 나타나는 양해수도 그때 당시에 6명 중에 동의보감 편집한 6명 중에 그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이제 공동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류재난이 일어나면서 다시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되어 있다가, 선조가 허준을 다시 불러가지고, 네가 혼자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 책임지고 어서를 만들면서 단독으로 나중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조가 갑자기 죽었어요. 병사가. 그때 허준이가 의의였단 말이야. 임금의 죽고 사는 걸 책임지는 의사인데, 예? 선조가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그냥 눈꼴시로가 몸봐가지고 또 난리를 쳐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죽었다 해가지고 유배를 갑니다. 예. 그래서 유배를 가서 유배 가니까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거의 나머지 부분을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동의보감. 그래서 15년 걸리다고 했어요. 15년 동의보감. 15년 걸린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 15년을 연구 끝에 집필을 완료했고, 그리고 강해군한테 바치고, 강해군이 이제 유배를 풀어주고, 다시 이제 내연에 국직을 합니다. 그래서 집필과 후진 양성을 하다가 77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때가 강해군 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동해보감 출간 이후에, 출간 이후에 중국에서 한 30번 정도 출간이 됐고요. 일본에서도 두 차례 정도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들, 딸, 원하는 대로 임신하는 법이라는 이 강의를 하는 내용은 주로 이 동의보감 내용이고, 그 나머지 5%는 제가 음양 이론을 입각해가지고 좀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 딸을 원하는 대로 임신하려고 그러면 첫째 임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임신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이거? 예. 예? 공장 문 닫은 사람한테 당신 달라는 방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임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임신부터 시작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월경이 굴러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월경이 굴러야 된다. 월경. 월경, 예, 예. 예. 월경이 고르게 해야 한다.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들을 보면 반드시 월경 날짜가 앞당겨지거나 늦어지면, 혹은 그 양이 많거나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월경하기 전에 아프거나, 월경한 뒤에 아프고, 혹 월경빛이 자주 비치고, 혹은 멀겋거나 덩어리가 지기도 하고, 예, 고르지 못하다. 이렇게 월경이 고르지 못하면 기혈이 조화되지 못해서 임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월경이 고르고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월경을 여자들은 월경을 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또 이제 임신 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남자들은 정기를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정기를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욕을 억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함부로 성생활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죠.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를 축적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게 한 2주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2주일 정도는 자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주일 정도는 참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가. 예? 예? 예, 참아야 된다. 예? 정액을 충실하게 했다가 적당한 시기에 성생활을 해야 임신할 수 있다. 자, 성욕을 억제하면 정기가 충실해지기 때문에 흔히 임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또 그렇게 하면 오래 산답니다. 오래 살게 된다. 자, 남자일 경우 정액이 멀으면 성생활을 해도 힘없이 사정돼서 자궁궁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흔히 임신이 되지 않는다. 평상시에 성생활을 조절하지 못해서 정액을 너무 많이 배설하였다면 반드시 정을 보완하고 개매서, 그러니까 정을 보완하고 개매라는 건 기다리는 말이거든요. 예? 예. 최소한 2주일을 기다려서 보완해라는 말이에요. 예? 마음을 안정하여 성욕이 동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액이 충실할 때 성생활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된다. 이건 남자에 해당되는 얘기를 쭉 했어요. 또. 예. 자, 남자의 양기가 몹시 약해져서 음경에 힘이 없으며 정액이 차면서 멀거면 이제 그게 처방이 있습니다. 고분근 양단 사단 뭐 몇 가지 처방을 쓰는 게 좋다. 이제 그 약을 얘기할게요. 예. 자, 부인의 음혈이 부족하면 성생활을 해도 자궁에서 정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임신하지 못하고, 혹 임신이 된다 해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가 결혼할 때는 반드시 그 가능한 나이가 맞아야 된다. 너무 늘 나이 들어서 그러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이 여유이고 약해지는 것은 대부분 삐쩍 마른 여자들이 임신이 잘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궁에 혈, 피가 부족하다. 피가 부족한 것이므로 음을 불려주고 혀를 보호해야 한다. 자, 이럴 때는 사물탕에 황부자와 황금을 더 넣어 쓴다. 이거는 처방을 했어요. 예.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의 몸이 지나치게 살이 쪄가지고, 예? 살이 쪄서 자궁에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습과 울담이라는 가래 같은 거예요. 그를 사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음기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면
애가 나이가 차서 임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이 성생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면 대체적으로 여자를 낳는 것 같아요. 딸을 낳는 것 같아요. 딸을 많이 낳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음란한 여자들은 일찍부터 음기가 막 챙겨 몸도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음란한 여자들은 대부분 딸을 낳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네. 딸을 낳는다. 그리고 성질과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는 좋은 여자는 성질과 품행이 좋은 여자는 월경이 고르고 예? 임신도 잘 한다. 성질과 품행이 나쁜 여자는 월경이 고르지 못하다. 이제 기분에 따라서 좀 몸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는 얼굴이 험상궂게 생긴 여자는 좋지 못한 일이 많고 얼굴이 곱게 생긴 여자는 복이 적다 그랬어요. 복이. 또한 지나치게 몸이 뚱뚱하면 자궁에 지방이 많아지고 너무 여이면 피, 혈이 네, 혈, 피가 적어진다. 너무 마르면 이런 여자들은 다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생활에 삼가야 할 것. 삼가할 것. 자, 성생활을 할 때 일진이 있잖아. 일진. 일진 아시죠? 네. 어, 오늘 일진 만설이 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일진. 무슨 해날인데? 네. 해인데 뭐예요? 그러니까 온 그 각각의 기해요? 예, 각각의 기회. 일진이 있어요. 일진. 그래서 일진에 일진에서 병일 정일은 하지 말아요. 예? 병정일은 삼가해라.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임신을 위한 성생활을 얘기네. 임신을 위한 성생활이 임신을 아닌 성생활은 병정일 따질 필요는 사실 없어요. 예? 예, 예. 예. 임신을 위한 성생활에서 참가해야 될 거는 그날 일진을 봐가지고 예. 병일 정일은 안 된다 이게요. 안 된다. 예. 아, 병정. 예. 자, 그다음에 음력으로 얘기합니다. 음력. 예. 음력 보름 금음 초하루. 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보름은 음력으로 15일이고, 그죠? 금음은 30일이고, 초하루 1일 아닙니까? 예. 음력으로 1일, 15일, 30일은 그날 자식을 위한, 생산을 위한 성생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네, 안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심하고, 자, 병정일로만 따지면, 이게 병정일이면 한 달에 며칠이 있냐면 한 6일 정도 있어요, 6일. 그죠? 30일이니까, 그죠? 이게 천간을, 예. 천간이 10개 중에서 6일 정도 해당이 됩니다. 빼고, 보름, 금음, 초하루 빼고, 예? 여기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한 9일 정도는, 예? 9일 정도는 자식을 위한 성생활 하면 안 된다, 이게.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심하고, 비가 많이 오고, 또 안개가 촉하게 끼고, 몹시 추운 날, 엄청나게 추운 날이나, 엄청나게 더운 날, 혹은 번개가 번쩍거리고 이거 해서 안 되는 날이에요 지금. 예.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그런 날에 자식을 생산을 위한 성생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 소리와 벼락치는 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금음 날이 아닌데도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깜깜한 날이 있어요. 이런 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식하는 날. 일식. 예. 예, 월식하는 날. 옛날에는 일식, 월식 하면은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날. 예, 굉장히 안 좋은 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쓸 때, 무지개 피는 날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지개.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할 때는 피해야 된다. 이때 일부 지진이 있다. 지진이 있을 때 얘기예요. 이럴 때 성생활을 하면 신기가 상해서 좋지 않은데, 남자한테는 더 해롭고, 여자에게는 질병이 생긴다 그랬어요. 만일 임신이 되면 전각, 이거 간질병이라고 그래. 예? 그럴 때 해서 아까 제가 열거했던 그런 날에 성생활을 해가지고 임신이 됐다. 그러면은 간질병이 생기거나 바보가 되거나 미련하거나 벙어리, 김어리, 절름발이 혹은 장님이 되거나 그 밖에 병이 많이 생겨서 오래 살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자식이 생길 수 있다 이랬어요. 또
해 떠 있는 해 밑에서 성생활 한다든가, 달이 떠 있는 달 밑에서 성생활 한다든가, 혹은 하늘에 불켜놓고 있는 그런 데서 성생활 한다든가, 혹은 조상의 신주물 친주를 모셔놓은 사당 안에서 성생활 하거나, 혹은 절간에서 하거나, 요즘 얘기하면 종교시설 있잖아요. 교회, 예? 이런 데에서 성생활을 하거나, 혹은 우물 옆에, 우물 있죠? 예? 예. 우물가에서 하거나, 부엌에서 하거나, 혹은 화장실에서 하거나, 예? 또는 무덤 있잖아요. 무덤 옆에서 성생활을 하거나, 송장기 때에서는 임신이 되는 성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아니고, 하면 안 된다, 이게 임신. 임신을 위한 성생활을 거기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임신이 되는 성생활을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열거했던 그런 데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데서 성생활을 했다면은, 예?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자리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를 제외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성생활을 해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현명한 인물이 태어나고, 성품과 행실이 온순하고, 단정하고, 집안이 팔로 융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했던 천둥 번개 치는 날, 뭐, 검은 날부터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그 날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어? 그래서 그때 태어난, 그 전기를 받고 태어난 자식은 우둔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식을 낳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혹 임신 중에 임신부의 성품과 행실이 나쁘고, 험악하면 어떤 일이든지 되지 않고 집안이 날로 몰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지켜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입니다. 자, 아들 딸 원하는 대로 임신하는 방법이에요. 자, 대체로 아이를 낳게 하려면은 반드시 이 지금 동의보감이 제가 나온 연도를 보니까요, 이 1612년에 책이 나왔어요. 지금 금년 2015년을 기준을 해보니까 400년이 넘었어요? 예. 400년 전에 이미 비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비법이. 그 400년 전에. 400년 전에 이 비법이 나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은 잘 몰라, 지금. 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양학은요, 이미 선인들이 엄청난 경계가 있어. 동양학에서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뛰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옛날 그 동양학 이론을 우리가 계속 반복, 확대,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사실이에요. 이 400년 전에 이미 이게 나와 있다니까, 이. 예?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자, 그러면. 자,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이 대체로 아이를 낳게 하려면은 반드시 그 여자의 월경이 고른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월경이. 그걸 봐야 된다. 고르지 않다면은, 월경이 고르지 않으면 억지로 임신을 하려 하지 말고 그걸 고르게 다스려라 그랬어요. 예? 약을 써서 고르게 해야 된다. 월경이 고르게 된 다음에 성생활을 하는 시기와 방법을 잘 맞추어서 임신이 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대개 월경이 끝나고, 예, 거기서는 검수라고 되어 있는데, 검수. 이게 누런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런 물. 예? 월경이 끝나고 누런 물이 생기는데, 이때는 자궁이 열려 있으므로 성생활을 하면 임신이 된다, 이거예요. 임신이 된다. 이러한 좋은 시기를 놓치면 자궁이 닫혀서 임신이 되지 않는다. 자,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성생활은 쾌락을 즐기기 위한 성생활하고 달라. 예, 은근히 다릅니다.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인간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종족을 번식해서 영숙을 유지하는 그것이 자연의 질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인간은 결혼을 하면 자식을 생산해야 돼.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걸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식을 생산하는 행위는 신성한 행위다.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도 깨끗이 하고 마음속으로 똑똑하고 훌륭한 자식을 점지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
자, 월경은 건강한 사람 여자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는데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잖아요, 그죠? 음양에서 이건 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양이에요? 예. 딸은 뭐예요? 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원하면 양기가, 양의 기운이 강한 날을 잡아야 돼요. 예? 딸을 원하면 음의 기운이 강한 날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연도를 선택한다. 그럼 연도를 선택을, 우리가 연도부터 선택을 한다고 치면, 천간에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가 천간에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양은 뭐냐면 양은 갑이요, 병이요, 무토요, 경금이요, 임수가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나머지는 우리는 나머지 그런 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혹은 내가 결혼을 했든 하고 이후에는 둘째를 낳는다 하더라도 내가 아들을 낳을라, 금년에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혹은 딸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천간이 양으로 시작되는 해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예? 자, 금년은 을미년이니까 을미년과 딸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금년 을미년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렇네. 예. 자, 그 다음에 월을 정할 때, 그러면 년을 정하고 월을 정했어. 월을 또 정해야 되잖아. 예. 월. 이거는 연이고. 예. 월을 정하면은, 예, 우리가 입춘이 2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입춘이. 네. 입춘이 2월 4일부터 해가 바뀌면서 이게 1월이란 말이에요. 1월. 예, 예, 예. 그죠? 예. 1월. 1월인데 이거는 양이란 말이에요. 1월은 항상 양입니다. 1월은 양. 예. 1월은 항상 양입니다. 양. 월근도 마찬가지. 월근도 1월은 항상 양으로 시작됩니다. 양으로 시작됩니다. 금년에 을경합금. 금년에 3월이 경진월이고요. 금년에 1월은 무인월에서 시작됩니다. 금년에. 그래서 무가 이거 양이잖아. 예, 양. 예? 양이잖아요. 예. 금년 1월은 무인월, 기축, 경진. 이 3월이 경진이죠. 예? 축이라고. 묘지. 그래서 음력 1월은 항상 천간은 양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음력 1, 3, 5, 7, 9, 11월은 이건 항상 양이에요. 예? 그 다음에 2, 4, 6, 8, 10, 12는 항상 이거는 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월을 정할 때, 연을 정할 때 가급적이면 아들을 원하면 양으로 잡고 딸을 원하면 음으로 잡고 그 다음에 월을 정할 때는 아들을 원하면 1, 3, 5, 7, 9, 11월을 타겟으로 시작하고 예? 예. 딸을 원하면 2, 4, 6, 8, 12월을 타겟으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리 주기와 대조해서 임신을 위한 성생활 날짜를 잡는데, 예. 성생활 날짜를 잡아요. 잡는데, 월경이 끝난 후, 1일, 후 1일이에요, 후. 예. 후 1일, 3일, 5일. 이때 성생활을 해가지고 임신하면 이게 아들이야. 아들이 임신된다 이때. 자, 월경이 끝난 후에요. 후. 예. 그 다음에 2, 4, 6일 이때 성생활을 해가지고 임신됐다. 이거는 딸입니다. 딸. 이때 결판이 된다. 이때 결판. 예.
자, 이날 이후에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생리 끝나고 6일이 되면 7일째부터는 안 된다 임신이.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좋은 날은 가운데 날짜를 잡든지 하여튼 그때 상황을 잘 고려해 가지고 하여튼 이 날짜들을 잘 해서 예, 임신을 하게 해라. 자, 그러면 그때 하는데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냐, 시간. 예? 성생활 시간은 자시해라, 자시. 자, 자시면 어떻게 됩니까? 11시, 서울 기준으로 32분부터요. 1시 32분까지가 서울 기준. 저때 성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려면 오직 월경이 끝난 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일, 3일, 5일 5일 가운데서 그 어느 좋은 날을 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 3, 5일이고 그 다음에 자시고요. 예, 자시의 아들. 그럼 무조건 자시해야 돼. 예. 아들을 원하면 무조건 자시. 목욕 재개하고 목욕 제거하고 어?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식을 위한 정말 그 한 날이니까 목욕 제거 둘이서 말이야 목욕 제거하고 딱 기다렸다가 제 시간. 자, 봄에는 목욕이지 목욕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에서 그죠? 예, 여름은 하고. 가을은 뭐예요? 금이요. 금이죠. 그 다음에 겨울은 수. 수. 그래서 아들을 원한다면은 이제 여기 이제 나와요. 봄에는 가급적이면은 이 봄의 기운을 가져오게, 봄의 기운을 더 많이 받게 갑일이나 을일에 해라. 자, 여름에는 화왕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병일하고 정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성생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무일 기일해라. 자, 이때는 경일 신일해라. 임일 계일해라. 자, 그럼 아들을 원할 때는 가급적이면 양간 날짜면 좋겠죠. 예. 그죠? 예, 예. 갑일 다음에 을일 오고, 항상 이게 연속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연속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생리가 끝났는데, 을에 해당이 되는 날이 1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 무시하고 해도 예. 아들 된다 이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날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135가 제일 중요. 135가 제일 중요해. 135. 예? 가장 중요해. 이게 키야. 예, 이게 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135 멘스 생리가 끝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3일째, 5일째가 무조건 아들이 되는 날이고 예. 2, 4, 6일은 딸이 되는 날. 이게 저게 더 중요하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따지면 좋겠지만 예.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저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봄에는 봄의 기운을 더 많이 받아오고 여름에는 여름의 기운을 더 많이 받아오는 쪽으로 또 신경을 쓰라 이 말이에요.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임신이 되면 반드시 똑똑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랬어.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허준생이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자, 2일과 4일, 6일간 돼서 생생을 하여 임신이 되면 반드시 딸을 낳는다.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6일 이후는 성생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자, 이런 경우도 이제 승명이 되어 있어요. 자, 월경이 2일 반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3일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부인이 혈기가 왕성해서 6, 7일에 끝나는 것도 있는데 다만 월경 빛이 어떤 것인가를 보아야 한다. 깨끗한 흰 솜이나 흥겁으로 음문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아서 금빛이 나오면 임신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노란 금빛이 나오면 임신되는 데 가장 적기라고 돼 있어요. 예? 흰 솜을 여자 질속에 넣었다가 예. 뺐을 때 예. 예? 노란 금빛으로 나타났다. 그럼 그때가 최고 임신되기 좋은 적기다. 그 다음에 선홍색, 약 불구스름한 색깔이 나타나면 아직 깨끗하지 못했으면 이때는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임신이 안 된다. 자, 빛이 연하다. 빛이 뭐 특별한 색깔이 없이 연해 별로 안 나타났다. 그럼 이미 때가 늦었다 그랬어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러나 부정피가 다 나가고 새로운 피가 금빛 같은 것이 나올 때가 좋은 시기이므로 이때 성생활을 하면 임신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일단은 여자의 몸이 건강해야만 된다. 아주 주기를 잘 맞춰라. 월경을 생리가 아주 편안하게 될 수 있을 그때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니까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됐어요. 되고 나면은 이제 아들인가 딸인가 알아낼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요즘 뭐 기기가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예. 그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거기도 다 설명이 돼 있어. 이것도 허준 선생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임산부의 배를 만져봐서 술잔을 엎은 것 같이 놓은 것 같으면 아들이고 팔꿈치나 뭐 목까지 울퉁불퉁한 건 딸이다 그랬어요. 응? 아, 예. 그 다음에 임산부 왼쪽 유방에 멍울이 있으면 아들이고 오른쪽 멍울이 있으면 딸이다. 그 다음에 임산부를 남쪽으로 걸어가게 해서 불러. 불러서 이쪽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쪽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왼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아들이고, 오른쪽 머리를 돌리면 딸이라 해야 됐어요. 예. 허당 같은데. 머리 돌릴 때? 예. 그 다음에 임산부가 변소로 갈 때, 마찬가지. 그것도. 왼쪽은 아들. 예. 왼쪽은 아들. 변소 갈 때 불러가지고 또. 예. 아들과 딸이가 구분하는 방법. 자, 이미 임신이 됐는데 얘가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모르는데 무조건 아들을 그래도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있어. 마음을 바꿔요. 네. 자, 그 동의보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신 3개월이 된 것을 시태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혈맥이 잘 돌지 않고 형체만 생기는데 이때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약을 먹이고 방법을 쓰면 남자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약은 저는 모르겠고 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이제 아까 이와 같이 임신이 안 되고 그냥 됐는데 예? 3개월 이내 임신이 되고 나서 3개월 이내라 그랬어요. 예? 3개월 이후에 지나가면 이미 성별이 끝나버렸다. 이미 끝나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3개월 이내는 이 방법을 하면은 예? 남자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설명은 어떻게 되냐면 닭이 알을 잘 깔 때를 기다렸다가 도끼를 닭 두무리 밑에다가 달아주면은 그 두무리에 있는 병아리는 전부 수컷이 된다. 예.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임신이 되고 나서 아들을 원한다면 예? 침대 밑에다가 도끼를 한 자리 갖다 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예? 도끼를 넣어놔라. 예, 도끼를 넣어놔라.
그 다음에 석궁황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약재라기보다는 또 석궁황이라는 이것도 약재도 쓰고요. 이게 이제 이게 돌이에요, 돌. 이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팔더라고, 석궁황을.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붉은 빛깔이 나는 장식용 돌이에요. 그래서 그 뭐 단추도 만들고 하는 그런 돌입니다. 예? 예. 이걸 몸에 지니면 뱀이 안 달라진다. 뱀한테 물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예? 그런데 이 돌을 40g, 예? 40g을 비단 주머니에, 예? 비단 주머니에 감싸가지고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임산부의 왼쪽 허리에 차고 있어요. 왼쪽 허리에. 네? 왼쪽 허리에 차고 있으면은 남자애로 바뀐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추리 꽃이야, 원추리. 원추리 아시죠? 예. 이 원추리 꽃을 허리에 차고 있게 한다. 임산부한테. 허리에 차고 있게 하면 이때도 남자애로 바뀐다.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문제로 수탉의 꼬리 있잖아. 수탉 꼬리. 장딱 있잖아요, 장딱. 예, 예. 장딱 꼬리 긴 거. 긴 거 세 개를 뽑아 가지고 임산부 모르게, 임산부가 알면 안 돼. 임산부 모르게 임산부 잠자는 이부자리 밑에다가 넣어주면은, 예? 임신이 됐을 때 얘가 아들로 바뀐다. 아들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임신을 했는데, 예? 저걸 안 맞추고 임신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아들을 생산해야 돼. 이럴 상황에는 이 방법을 써가지고 공여지책으로도 써봐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이 결혼 전문 회사에서 저를 한번 불러가지고 신혼부부들 앉혀놓고 말이야, 내가. 에? 하면 이거 진짜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똑똑한 애들 자꾸 나고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 충분히. 여기 이제 임신 때 끓여야 할 것부터 끓여야 할 음식이 또 나옵니다. 지금 임신 때 하면 안 되는 거 지금 설명드립니다. 예. 자, 임신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임신하고 나서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 태어날 때까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임신. 자, 임신할 된 뒤에는 절대로 성생활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예? 여자가 임신된 이후에는 절대로 성생활 하면 안 된다. 임신부는 술을 마시거나 약을 술에 타먹지 말아야 된다. 예? 약을 술로 마시면 모든 맥이 흩어지게 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약은 물로만 달여먹어라. 옛날에 한 약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임신을 하고 칼질을 할 때도 임산부가 칼에 다치면 태아의 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진흙 있잖아요, 진흙. 흙. 진흙을 잘못 다루면 태아의 어느 한 구멍이 막힐 수 있으면, 구멍이라면 콧구멍, 응? 똥구멍, 구멍이 우리 다 구멍 많잖아요? 이게 막힐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흙 잘 다뤄요. 진흙 뭐 요즘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또 임산부가 무엇에 부딪히면, 임산부가 타박상을 입는다 이겁니다. 타박상을 입으면 태아의 살빛이 검푸르게 된다 그랬어요. 태아의 살빛이 검푸르게 되고 허리를 몹시 졸라매면 태아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심하면은 임산부까지, 허리를 너무 졸라매면 심하면 임산부까지 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흔하게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때 끓여야 될 겁니다. 이게 임신하고 나서 진짜 조심해야 될. 자, 임신 때 끓여야 할 음식.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예. 대단히 중요해 이거. 당나귀 고기, 예? 말고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거 이해해요. 이거 먹으면 해산할 달이 지날 뿐 아니라 난산한다고 했어요. 난산. 자, 개고기 보신탕 있죠? 예? 예.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예. 예. 이걸 먹으면 아이가 소리를 내지 못해 벙어리가 된다고 했어요. 벙어리. 자, 토끼고기. 이걸 먹으면 임산부가 토끼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은청이가 되죠. 은청이. 네. 그런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비늘 없는 물고기. 뭐예요? 비늘 없는 새가 뱀? 참치. 뱀장어 같은 거. 꽁치. 그 다음에 고등어. 삼치. 이게 또 비늘 없는 거예요? 예. 네? 이거 제사상에도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예. 비늘 없는 거는 제사상에도 안 올립니다. 예. 예. 이거를 먹으면 난산한다고 해서 난산. 이거 곰장어도 들어가 있네, 곰장어. 예? 하여튼 비늘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난산한다고 해서. 자, 다섯 번째, 방개라고 해서 방개. 개. 예? 방개 아시죠? 이걸 먹으면 태아가 옆으로 가로로 나온다 그래서 가로로. 예? 자, 그다음에 또 먹으면 안 될 게 양 있잖아요, 양. 양의 간을 먹으면 예? 태아한테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닭고기만 먹으면 괜찮은데 닭고기와 찹쌀을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삼계탕 해가지고 우리 찹쌀하고 같이 먹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닭고기만 골라 먹고 찹쌀을 같이 먹지 마라 이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임산부들은 삼계탕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안 돼. 예. 자기도 모르게 먹게 돼 이거. 예. 찹쌀. 이거 같이 먹으면 아이한테 촌백청이 생긴다 그래서 촌백청. 이게 기생충이야. 아, 아이한테. 응? 여덟 번째, 오리고기 먹으면 안 돼요. 오리고기. 오리고기나 오리알. 이거 먹으면 아이가 거꾸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거꾸로 나온다. 그리고 뱃속이 차다 그랬습니다. 자, 아홉 번째, 참새고기. 참새고기 먹고 술을 마시면 아이가 음탕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며 혹은 참새알 껍질 같은 주근깨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 열 번째, 자라고기. 자라고기는 아이의 목에 이상이 온다 그랬어요. 목에. 자, 11번째. 생강 있잖아요, 생강. 예. 생강 중에 생강 싹. 생강에 싹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예. 이걸 먹으면 아이의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생긴다 그랬어. 육쪽이 된다 그랬어. 자, 12번째, 어이인이라는 건데, 어이인. 이게 약품 용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율무예요, 율무. 쉽게, 네? 율무를 먹으면 유산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매각.
보리거든요, 보리. 예, 보리, 보리 밥 먹으면 안 돼요, 임산부. 보리 밥 먹으면 태기가 살아납니다. 태기가 삭는다. 있어요. 이거 서부추 넣고 냉장고에 서부추 넣어야 돼. 자, 비름나물. 비름나물 먹으면 유산화 되겠어요. 자, 마늘. 마늘 먹으면 이것도 태기가 산다고 했어요. 마늘. 아마 이 마늘은 우리가 음식 넣을 때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마 생마늘을 얘기하는 것 같아. 생마늘. 그래서 생마늘. 통으로. 이것도 태기가 삼는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데 맥이 있잖아, 맥이. 예, 맥이 먹으면 아이한테 감식청이라고 애가 짓무른데, 짓무른데, 애가. 자, 그 다음에 산양고기. 산양고기를 먹으면 아이한테 질병이 많다, 병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18번째, 버섯. 여러 가지 버섯을 먹으면 아이한테 경풍, 경기하는 거네. 경기하는 게 생기면서 오래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버섯 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임신 후에는 예, 저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저염식 하는데 예, 예. 큰일 나요. 저염식을 하면은 양수 있잖아요, 양수. 예. 양수가 이게 소금물이에요. 예? 예. 양수가 왜 소금물이냐면 태아가 양수에서 놀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반 병이 말이에요. 병이 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수를 통과해야 돼요. 양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짠물 때문에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질병 병이. 그런데 저염식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양수가 묽어져요. 안 짜요. 양수가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게 펜스 방 엄청난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임산부가 저염식을 하면은 양수가 결국 짜질 수, 저 싱거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애가 질병에 시달린다 이거. 자, 임신할 때 몸조리. 자, 몸조리는 옷을 너무 덥게 하지 말 것, 음식은 너무 배불리 먹지 말 것,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 술 안, 먹지 마라 소리 안 해놨어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말 것, 함부로 달인약을 먹지 말 것. 그리고 함부로 침땀을 뜨지 말라. 함부로. 예?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들거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험한 데를 걷지 말아라. 예? 힘든 일을 지나치게 하지 말 것. 잠을 지나치게 자거나 누워있지 말고 때때로 거닐 것 등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몹시 놀라면, 놀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임산부가 몹시 놀라면 태아한테 간질이 생긴다. 자, 그 다음에 해산달. 해산달이라는 것은 음력 기준이에요. 옛날 사람 다 음력 기준입니다. 해산달에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어요. 해산달. 요즘은 감아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머리를 감으려면 채수띠에 거꾸로 이게 처박혀서 감아야 되잖아요. 예? 거꾸로 처박혀서 감는다 보면서 잘못 꼬꾸러질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즘은 샤워기로 그냥 머리 감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옛날 분들의 그 생활 간섭에서 나왔던 얘기지, 이건 꼭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동의보험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변소로 가지 마라. 화장실도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하려는 정우가 어떻고, 이거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고요. 이건 나중에 저 그냥 드리면 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해산하는 법,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난산이 오는 거는 첫 번째 뭐라고 되냐면, 난산은 다
임신 8개월 9개월에 성생활을 상가하지 않은 탓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 8-9개월 됐을 때 그때 성생활을 하게 되면 난산이 온다 이 얘기죠. 예? 기혈이 허해져서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아들, 딸 원하는 대로 임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그래도 이 400년 넘은 그 시대의 그 선인들이 이 참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이를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써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놓고, 예? 딸 낳았다고 구박하고 아들 낳았다고 구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애기 놓으실 분은 없겠지만은 그 지냈던 이제 자식들 결혼하고 하면은 프린터를 카피 해가지고 응? 이제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거기에 가슴 냉장고에 붙여놓고 프린터 정도면 이건 아기 낳는 때가 아니라 아기를 만드는 때 이렇게 만들어라는 얘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중요한 게.